배급사가 오 제작비 50%를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개봉 전에 땅 보러 다녔어요. 스튜디오를 짓고 싶어서 분명히 대박이 날 거다. 다 사인 다 했는데 그래서 언더독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어요. 왜냐하면 언더독은 그때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도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아무튼 부산영화제에서 그 피칭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그걸 주관하는 회사가 뉴였어요. 근데 그때 쟁쟁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언더독이 그때 1등상인가 받았었어요. 네네. 그 얘기는 이제 뉴가 이걸 잘 봤다는 거니까 그렇죠. 이제 뉴하고 이제 풀었죠. 이거를 투자 배급을 해달라. 그런데 그게 잘 됐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였죠. 그러니까 그때 한 50%가 넘게 투자가 들어오고 배급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는 끝났다고 봤죠. 순제작비 50%를 책임지고 배급까지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거는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초유의 일이죠. 초유의 일. 그렇죠. 저도 뭐 들어본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화만 잘 만들면 영화만 웬간히 잘 만들면 이제 언더독은 마담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. 너무 자신했어요. 그때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.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외부적인 상황이 엄청 좋은 거죠. 마담은 롯데가 몇 억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. 제가 알기로는 5억 맥스 5억이었던 것 같은데 제작비. 예, 근데 언더독의 경우에는 50 제작 규모가 더 컸는데 한 15억이 넘었단 말이에요. 그 뉴가 투자를 책임졌던 게. 이야 대단하다.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제작자도 하고 감독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두 개를 겸임한다는 게 작품만 이렇게 몰두해도 힘든데 제작자까지 하고 PD까지 해야 돼. 물론 PD가 있었지만 좀 함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못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처음 계약서부터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 결국은 그 뉴의 50%의 투자 그거를 저희가 다 받았어요. 그 뭐 창투사나 뭐 펀드를 그 쓴 거를 그거를 우리가 다 다시 받았어요. 다 다시 받았다. 그러니까 당사자는 저희예요. 뉴가 아니라가 결국은 우리 가 투자를 받은 거죠. 뉴가 받은 게 아니라. 네네. 그래서 계약서를 다, 그러니까 뉴가 투자받은 그 계약서를 우리가 다 서명으로 우리가 네네네. 받은 걸로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전체 투자의 책임은 우리가 있는 거죠.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뉴, 그 메커니즘을 내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. 그럼 15억만큼의 회수해야 될 그 저는 그 개념으로 좋아했단 말이에요. 15억을 뉴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. 배급 비용 말고 배급 비용 그때 20억 정도로 언급을 계약서 했는데 그게 규정사항은 아니었고 11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배급 홍보 마케팅비 선회수하는 거고 이제 그쪽이 투자했던 15억 까지도 배급사의 책임으로 됐었다면 더 열심히 했겠죠. 근데 15억 책임이 이제 우리한테 다 와버렸거든요. 저도 언뜻 들어서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게 뭐 돈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뉴는 제작사가 아니니까 제작사가 결국은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는 거지. 뉴가 투자 끌어온 15억을 고마운 거지. 뉴가 15억을 투자를 끌어와서 연결해 준 거죠. 연결. 아쉬웠던 건 이제 그거죠. 그러니까 다 사인 다 했는데 오돌독이 그걸로. 근데 만약에 그게 15억이 뉴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책임 배급을 또 해줬겠죠. 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했겠죠. 롯데는 또 이제 제작 투자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. 처음에 배급사가 오 제작비 50%를 이건 대박이다. 대박이지 대박.
그걸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.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엄청난 사건이었고,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개봉 전에 땅 보러 다녔어요. 스튜디오를 짓고 싶어서. 아, 이제 대박이 날 거다. 네. 이렇게 해서 돈 많이. 분명히 대박이 날 거다. 제 꿈이 작은 네. 스튜디오를 짓고 네. 거기에 식당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네. 하루 종일 낙이 없잖아. 낙이 먹는 거밖에 없는데 네. 먹는 것도 우리 제작비에서 보면 네. 백반값 정도로 네. 매일 스태프들하고 먹다 보면 뻔한 백반을 먹는 거 그걸 사주는 게 좀 미안한데 제작비는 한정돼 있고 백반 뭐 5천원 6천원짜리 뻔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만 몇 년 동안 계속 그 범위 내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미안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아. 요리를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스튜디오를 만들고 주방하고 식당을 만들어서 스태프들한테 맛있는 걸 해주는 게 제 꿈이었어요. 그래서 언더독 개봉 전에 아니면 네. 그걸 이게 언더독 개봉 후에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게 꿈이었 꿈 같은 네. 거였어요. 생각하고 머리 꿈도 진짜 많이 꿨어요. 네. 스튜디오 인테리어 꿈 네. 이렇게 구조 막 이렇게 네. 그런 꿈에 많이 시달리고 그랬어요. 야. 멋진 스튜디오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. 그래서 그때 너무 아쉬운 게 후배들이 진짜 좋은 후배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걔네들이 그 후배들이 길을 잘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. 걔네들도 저와 같은 꿈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후배 실력 있는 후배들이 진짜 많았어요. 뭐 여러 그때 애니메이션 학과가 많았고 그 졸업생들 중에 정말 아 얘는 재능 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을 테니까 네. 언더독으로 대성공을 하고 네. 그 스튜디오를 지어서 그런 좋은 후배들을 불러들여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네. 이어나가고 네. 성장. 근데 지브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 미야자키의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었잖아요. 네.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또 PD도 했으니까 네. 후배들이 또 감독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겠다. 식당도 만들지만 그런 꿈이 있었죠.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어요. 과천에. 과천에 뭐 중소기업 땅을 이렇게 준다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뭔가 흥행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되게 엄청 헤맸죠. 빚도 많이 졌으니까. 왜냐하면 저도 욕심이 나서 또 투자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. 개인 투자도 하고 그때 또 크라우드 펀딩도 했잖아요. 그때 많은 사람이 도와줬는데 지인들도 막 도와주고 저희 식구들 뭐 많이 투자하고 뭐 그랬죠. 그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.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컸고.